경상북도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 관련 정책 자문단을 출범하고 기업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업 50여 곳과 대학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기본 구상으로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문화 관광 활성화, 특화 서비스 분야 등의 20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글과 한식, 한옥, 한복 등 경북의 4대 한류 메타버스를 구축해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릴 계획입니다.